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 잘한 놈은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다 죽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사장하는 사람 많아. 맞아 틀려? 얼굴 이쁘다고 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굴 이쁜 여자들은요 술집에 다발로 대기하고 앉아있고요, 돼야지 사촌같이 생겼어도 늘어지게 잘 사는 사람,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잘 삽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는데 살만 하면 병원에 갔다 다 바치고, 살만 하면 사기당하고, 살만 하면 죽는 사람 많아요. 별 볼일 없어도 뜨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나 필요한 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박복한 사람이 있어요. 박복.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확실히 축복의 역사를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달려오신 분들은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서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수치면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할렐루야.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 기네. 저희 교회 송인천 장로님이 계세요. 부인은 송정숙 권사예요. 지금 내가 송씨끼리 산다고 아리송송하다고 그 집 별명이 아리송송 부부인데, 남편은 용감한 군인이에요. 군인. 경기도 광주 오포에 공수부대가 있는데 그 공수부대 상사였을 때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접지를 잘못했다고 해요.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펴지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저희가 개척하던 때 비닐하우스 칠 때인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발목이 펴졌어요. 발목이 펴졌어요. 부인이 유방암이 재발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디스크에 걸려서 두 발짝 가다가 땅에 주저앉았고 등치는 큰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기도받고 나왔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부인이 무섭다고 하니까 그 부인을 업고 교회로 데려와 버렸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료받아가지고 30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손주들 6인데 업고 뛰어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남편이 진짜 용감한 군인인 것 같아요. 한미연합 훈련, 팀스필드 훈련을 하는데 미군이 실수해가지고 수류탄을 앞으로 던진다는 게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내무반이 폭삭하게 됐는데 우리 송인천 집사님이 그걸 끌어안았어. 강제구 소령이 끌어안고 죽었잖아. 그래서 영웅 됐잖아요. 근데 송인천
우리 장로님은 내가 왜 천하냐면 우리 교회 송인철 집사도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 그걸 끌어안고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안전하게 처리해서 살았어요. 남도 살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알아줬는데 미국까지 가서 훈장 받고 포상금 받아갖고 왔어요. 그분들이 그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생전 처음 만져봤대요. 생전 처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둘이 얘기하다가 결론이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기도 한번 받자. 그래서 우리 집으로 그걸 가져왔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오겠어 안 오겠어? 감동이 와 안 와? 나 같으면 목사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게 핏값이잖아요. 그 정말 핏값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축복기 해준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축하해 그랬어요. 왜 축하해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우리가 정식으로 축복기도를 받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축복의 반열에 내가 확실히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축하할 일 아니에요? 내가 축하해.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장막도 주실 거야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집이 마을 노인정 건물이 마을 해관 옆에 있는데 거기 2층에다가 그 노인정에서 수입사업하려고 조립식으로 방 두 칸을 해서 방을 지었어요. 옥상에다가 철계단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다가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놓으니까 여름에는 덥고 더워요. 열기로. 겨울에는 무지 추워요. 남편이 운동 좋아해요. 옥상에 살면서 막 줄넘기하고 아령하고 그러면 동네 굿이에요. 쳐다보기 싫어도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 그런 데는 빌보드 간판 세워야 될 자리인데 거기다 2층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늘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저렇게 애들 데리고 저렇게 조립식 옥상에 지어놓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장막 주실 거야. 그럼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타이어 빵꾸 나는 소리가 나. 피쉬 소리가 나.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부인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내가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남편 상사 월급 타서 애들 둘 교육시키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대드린대. 거기서 쪼개서 알뜰살뜰하게 살고 적금을 들었대. 그러면 적금을 많이 들겠어? 조금 들겠어? 조금 들어? 많이 들어? 6년째 적금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6년째 적금을 들었는데 앞으로 집을 살려면 20년은 더 들어야 된대. 그래야 집 살만한 돈이 조그만한 집이라도 살만한 돈이 모아지는데 20년 뒤에 집값이 그대로 있겠냐? 집값이 또 오르면 또 못 산대. 20년이 지나도 집을 살까 말까인데 어떻게 집이 생기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뭉탱이 돈을 그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밀었어.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면 몇 년은 앞당겨지겠네? 내 말이.
그렇게 계산하려면서 뭐로 기도받으러 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기도받으러 와? 가지고 와! 그랬더니 두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바쁜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6시간 만에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두 내가 울고 있어요. 저희 집 응접실에서. 아니 뭐요? 아직도 안 가고. 그랬더니 남편은 말 수가 없어요. 부인이 대변자예요. 목사님, 저희들 회개했대. 믿을 테니 다시 기도해달래. 정말 울더라고. 계산 안 할 거래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거래. 기도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래서 또 내가 워낙 착하니까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국방부하고요 군인 공제회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군인 공제회하고 합작이래요. 하사관들의 사기를 올려준다고 그 당시 하사관 2만 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추첨해서 주기로 했대요. 누구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졌을까? 누구 앞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유명한 브랜드 있는 큰 아파트 회사에서 지은 건데 아파트 평수도 엄청나게 크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거기가 의정부래요. 의정부. 의정부가 군사도시래요.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그 부인한테.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님, 아파트 잘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안 갔대. 아니 너무 좋다는데 왜 안 가? 자기가 거기 가보면 너무 좋으면 교회 떠나서 이사 갈 마음 생길까 봐서 얼른 세노라고 그러고 그 돈 거 빼다가 경기도 광주에다가 집 샀대. 이 동네 여자 같으면 벌써 이사 갔지? 정말 감사하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충성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 역사 안 일으킵니다. 아파트만 준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권이 왔더라고요. 숙박권, 항공권 이런 게 해갖고 한 주간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아파트 주면서 보너스로 또 그것까지 줬더라고요. 이 부부가 신혼여행도 못 가봤대요. 제주도 한 주간 갔다 오면서 제법 크게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한번 하늘문이 열려지면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왕이 우리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읍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요. 제발 계산 좀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계산하면 축복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는 내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복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복만이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이에요. 이름만 복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셋이 사는데 다 수수깡처럼 말랐어요. 지하실에서 힘들게 살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고 돌아다녀요. 벗은 발로 얻어먹으려고 술. 그러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공장 다녀요. 얘는 대학 못 갔어요. 교인들도 다 알아요. 너무 어려운 집이라 대학 안 가는 거. 못 가고 공장 다녀요.
공장 다니는 애가 남들 학교 갔을 때는 공장 다니던 애가 절 찾아왔어요. 절 찾아와가지고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큰 돈이죠.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공장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탔대요. 적금. 그 이거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 갖다 드려라. 100만 원은 어차피 11조니까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고 900만 원 너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 집은 구제비라도 줘야 될 집이에요. 그 애가 우유 배달하고 공장 다녀서 번 돈을 얼마나 귀해요. 가져왔다는 그 마음 자체가 고맙잖아요. 그래 100만 원 여기다 놓고 900만 원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래도 내가 널 축복해 주마.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 싫어. 뭐야 임마 왜 싫어? 다 바칠래요. 자식 봐라.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싫어요. 다 바칠 거야 하고 울어. 싫으면 간도라 임마 나 나간다 그랬더니 나가지 못하게 날 막 가로막아요. 발목 붙잡고 울어요. 그럼 자식아 순종해. 싫어요. 다 바칠 거예요. 내가 절충안을 내놨어. 500대 500으로 하자. 너 500만 원 내가 놔놓고 500만 원 너 엄마 갖다 드려라. 울어. 목사님 다 바칠 건데 왜 못 바치게 하세요? 자식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너 엄마한테 힘 좀 대드려. 다 바칠 거래요. 막 울어요. 싫으면 간도 자식아 가. 그리고 나가는데 붙잡고 나한테 또 발목 붙잡고 울어. 2시간 만에 내가 졌어. 알았어 자식아 받쳐. 안수해줘. 5달 지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까 나쁜 일이 생겼을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갖고 뇌를 다쳐갖고 분당 차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담당 의사가 얘를 불렀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라고. 뭐를 기증하라고? 희망이 없다고 장기를 기증하라고. 야가 날 찾아왔어요. 의사가 장기 기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내가 그 애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바치고 축복기도를 뺏은 놈인데 저런 어려움이 왔다니. 야 너 하나님의 축복을 믿냐? 아멘 그래요. 그런 말이야. 너 3일 금식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3일 금식해 주겠다. 너 금식 끝나면 와라. 의사한테는 3일 뒤에 얘기해 준다 해라.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얘가. 왜 또 왔냐? 자기 이모가 보험 설계사래. 보험 설계사인데 하도 보험 들어달라고 사정 해갖고 7번이나 그 어려운 중에 보험을 들었대 자기 엄마가. 근데 자기 엄마 이름으로 자기 실적 올리려고 또 이모가 들어놓은 게 한 20가지가 된대. 그게 중복 보험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재판을 받아야 된대요. 뭐가 이게 좀 뭐가 있나 해가지고 그 결국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완벽하게 그게 다 떨어졌대요. 억대 이상 나오는 게 7가지가 넘고 몇천만 원씩 나오는 것도 많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 이런 보험이 전부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거짓말같이 깨어났어요. 강안순 씨라고. 그리고 교회도 나왔어요. 그 엄마가 야만 아파트 사고 장가 들고 대학교 대학원 다 나오고 걔는 지금 애들이 5밖에 안 돼. 정말 야가 우리 교회 큰손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 사는데 야가 5천만 원 제일 먼저 가지고 태웠어요. 우리 교회 새성전 짓는데도 뉴질랜드로 갔다 온다고 나가면서 3천만 원 제일 먼저 헌금해주고 갔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도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못 드리게 하는 계산을 목사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때부터 바꿨어요. 이제는 감동을 받아도요 좀 부자가 받아야 되는데 맨날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걸 이런 걸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옛날 같으면 저거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께 맡기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다시 축복은 내 것일세. 박수 힘차게.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거 실세. 할렐루야.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기네. 전주 화산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김상중 목사님이란 분은 전북신학교 합동 측에서는 최고 어른입니다. 그분이 그 학장도 이사장도 하셨고 그분 제자들이 제 친구들도 많고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성자로. 근데 그 교회를 여러 차례 집회를 갔는데 그 김상중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은퇴 앞두고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한복 입으시고 제 숙소로 오셨어요. 목사님 네 분이. 목사님 이바지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바지 보자기로 이렇게 박스를 싸가지고 이바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풀었더니 떡이 아니라 만원권 신권으로 박스로 한 3천만원 넘겠더라고요. 딱 봐도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살해 주어서 충분히 잘 사는데 제가 자식이 팔남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보내준 용돈을 하나도 안 건들고 은행에다 두었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둔 것,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 자녀들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는 거라고 깨달았대. 그래서 찾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폐 일어나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축복하는 법은 없다.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축복하냐. 안 된다고 2시간 동안 서로 싸웠어요. 근데 이 네 분이 2시간 동안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일어나질 않아요. 목사님이 먼저 깨달은 거니까 목사님이 축복해 달라는 거야. 어른들을 무릎 꿇고 있을 수도 없잖아. 제가 할 수 없이 축복해 드렸어요. 1년 지나서 제가 전주 충성교회 집회를 갔어요. 충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이란 분은 화산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에요. 부목사 출신이고 전주대학교 교수로 있고 목회도 잘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김영수 목사님께 붕회를 갔는데 화산교회 김상중 목사님이 오셨어요. 붕회하는데 식사하시고 성도들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어른이 기도는 안 하시고, 여러분 제가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강사로 모셨으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자녀가 8남매인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의 교수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래. 요새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기 큰아들은 고려대학교에서 주임 교수로 데려왔는데 2억을 주고 집도 주고 최고의 조건으로, 누가 돈으로 보쌈해서 왔다 할 정도로 자기 큰아들은 잘 열려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왔대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며느리는 무주에서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주말 부부래. 지방학교 선생들은 서울로 발령 안 난대, 못 난대. 자기 며느리만 서울로 발령 났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넷째는 딸인데 안양에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열렸던지, 그 교회 목사님 자가용 사주고 아버지 사주고, 이 간증이 울면서 끊어지질 않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담임 목사님 또 김용수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증언하고 싶은 것은 축복은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 천천히 열렸으면 좋겠어? 빠른 것이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울에게 기도받은 받고 왕이 된 사람이,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도받고 왕이 된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죠. 운명이 바뀐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은 안수 기도 받자마자 왕이 됐죠. 처음 듣나. 바로 제비 뽑혀서 왕이 됐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시련, 환난, 고통, 연단 받은 후에 왕이 됐죠. 여러분은 사울이 좋아, 다윗이 좋아? 다윗은 오래 걸렸는데 사울은 바로 제비 뽑혀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갖고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돼있지. 그릇이 안 됐을 때 주변 그릇이 깨져.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때는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줘. 그것이 축복의 진짜 원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축복기도 하나 받으려고 야밤 도주해서 20년 동안 하란에 가 살았죠.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 10번 당했죠. 기억하나요? 결혼도 사기 당했죠. 결국은 쪽박 차고 왔어요. 라반의 축복 다 뺏어 갖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반드시 축복은 틀림없이 옵니다. 단지 그릇이 안 될 때는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잘못 받으면 지금 어려우니까 신앙생활하지, 조금 풀려봐요. 목에다 콘크리트하고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축복 얘기해도 비웃습니다. 아무나 빼앗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빨리 온다고만 해도 좋은 거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걸 담을 만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주어요. 그릇이 안 될 때는 만드는 과정이 좀 걸릴 뿐이지만 반드시 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신나게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전주에 집회를 갔어요. 강석진 목사님이라는 여기 저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하는 집은 우리 교회를 통째로 다 지어준 집입니다. 우리 교회를 뭐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혼자 통째로 다 지어줬대. 아니 혼자 다 지어줘요? 전주에 큰 빌딩 두 개 가지고 있는 집이고 또 하나를 짓고 있고 자기네 교회는 그냥 지어줬대. 그분들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젊은 분들인데 집도 잘 해놓고 살더라고요. 의리의리하게 밥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아니 젊은 사람들 왜 이리 부자예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언제 봤어요? 목사님 5년 전에 김제 침례교회 붕이 오셨죠? 갔죠? 왜요? 목사님 김제 침례교회 붕에 오셨을 때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남의 교회인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믿어지더래요. 김대성 목사 말이 거짓말 같지 않더래. 그래서 밤에 친구네 집 가서 500만 원을 구워가지고 새벽에 강대상으로 올라갔대. 내 발목을 붙잡고 목사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 캄캄한데 목사님 축복해주세요. 매달렸는데 목사님이 저를 자기를 축복해주고 갔대. 울면서 하는 말이 농사꾼의 아내가 5년이 지난 지금 전주에 와서 빌딩 짓고 교회 지어줄 복 주실 줄 누가 알았니? 울어. 자기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이. 뺏을 사람은 아무나 뺏는 게 아니오. 이것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있어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려도 3일 해도 부족합니다. 3일 해도 부족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아무나 빼앗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축복이 예정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던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서 축복을 물러줘야지 저주를 대물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부터는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